그 이번에는 뭐 하려고 왔다 그래? 내 아버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런 거. 우리나라가 제일 고난한 쪽에다가 그거 가지고 아들 공부를 시켰단 말이서. 돈이 무슨 뜻이야?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했어. 공부의 시험지가 네 학교 다니는 학생의 성적표야. 사회에서 내 재물을 창조했어. 이게가 내 인생의 시험지야. 내 인생의 성적표야. 우리는 깊이 들어라.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. 부탁이다. 네 남자로 생겨서 네 남자 자격도 없다. 너는 이런 인생을 안 걸고 내 생각 범위에서 너는 벗어 못 났다. 다시죠. 자기 싫어한 말도 하지 마라. 필요 없다. 그거를 뭐 영화 촬영소도 보낼 거야?